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로 이주한 지 4년 차 된 사랑과 전쟁의 탤런트 은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맞아요. 어쩐지 나 찍었어요. 이분. 미행까지. 좋아, 그래. 나도 당신하고 누나들 사이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 제주에 내려와 보니까 물론 자연, 산, 바다 너무 좋고 갈 곳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도심 곳곳에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곳 중에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아, 그러게요. 반가운데요? 뭔가 막 사랑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펼쳐질 것 같은데. 하필 호텔이에요. 모텔. 약간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전시회 하고 있는 갤러리 맞나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가님이신가 봐요. 여기 지금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색감도 다양하고 좀 알록달록하니 뭐라고 되지? 약간 동심을 좀 이렇게 자극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어떤 걸 그리신 거죠? 나무 마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라는 타이틀로 지금 저의 개인전을 열고 있는 중이에요. 아, 작가님 네. 개인전으로. 맞아요. 다양한 나무 그림들 안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숲 안에서. 그래서 숲도 느낄 수 있는 나무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무나 산 이런 자연이 좋아서 제주사들을 결심한 사람이라 조금 관심이 많이 가기는 하네요. 진짜요? 천천히 한번 불러볼까요? 네, 좋아요. 제주 원도심 곳곳에 저런 갤러리가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소중한 공간들인데 말이죠. 제주에 처음 입도해서 그렸던 그림들 중에 세 점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요. 제주 바라보다 시리즈예요. 그래서 제주에 사실 되게 아름다운 길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길도 한번 그려보고 바다, 뭐 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는 사실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는 살았는데 여기 제주에 와서 조금 더 자연을 깊게 바라보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통해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느끼는 또 다른 제주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려놓은 것처럼 순수한 그림이에요. 동심이 느껴지는 그런 화풍이에요. 고래도 있고요. 이 그림은 되게 알록달록하고 뭔가 아이들 동심이 좀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 뭘 그리신 거죠? 굉장히 많은데? 네, 백구루의 나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 네, 매일 한 그루씩 제가 나무를 그렸어요. 매일 누군가는 나무를 베고 있지만 누군가는 나무를 심고 있다라는 거를 나무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사실은 2019년도에 100장의 드로잉을 나무 그림을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100일 동안 그렸던 그림을 이제 이렇게 나무 마음 나무라고 작년에 저의 다섯 번째 책 신간이 나왔는데요. 이 안에 이제 보면 백구루의 나무들이 다 그때 당시 그렸던 그림들이 담겨 있어요. 그림에 이야기도 함께 담아냈네요, 보니까. 나무의 어떤 그런 태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랑 경쟁하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나무한테는 배울 게 우리가 너무 많다. 저도 그렇게 사실 나무처럼 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나도 누군가랑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대로 나만의 길을 잘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나무 초상화를 100장을 이렇게 그리게 됐어요.
아래층 내려와 보니까 그 위에서 보던 그림하고 느낌이 약간 좀 톤이 다르다는 느낌? 대상이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 아래층 갤러리는 어떤 걸 그리신 거죠? 네, 이 아래층에 지금 전시실에서는 우리가 그 나무들이 포함되어 있는 나무가 있는 숲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된 전시장이에요. 숲 전체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공존하는 것들. 그래서 뭔가 생명체들이 마주보기도 하고 그 안에 있기도 하고 나무들이 있고 근데 사실 숲에 나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새도 있고 예, 동물들도 있고 그것들을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림들이고 그 그림들이 지금 여기에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고 편한 거를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도 사실 그런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아마도 그렇게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안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어떤 경계 없음, 자연스러움, 자유로움 이런 그런 마음을 제가 잘 갖고 그게 나중에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춤이 될 수도 있고 네 저는 사실 그런 예술이 어떤 하나로 정의되는 거는 조금 재미가 좀 없어요. 자유로운 경계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펼쳐보고 싶어요. 새로운 아침이 반짝이